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준비한 대학원 가고 심리 시리즈입니다. 이미 박사를 마친 우리들이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구체적인 얘기를 좀더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개괄,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대학원 입학, 석사든 박사든 대학원의 입학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 자기 성찰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갈까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합니다. 물론 인문학 쪽에서는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이 아닌 대학원에서는 컨택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 연구 계획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면접 심사, 면접을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결과 발표, 그리고 그 이후도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 오늘은 시작하는 의미에서 자기 성찰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대학원 입학하는데 자기 성찰까지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자기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 일단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보죠. 유아, 초등, 중등에서는 이제 보편 지식을 습득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식 같은 거를 습득하죠. 하지만 고등교육기관 혹은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대학교는 지식 창조보다는 좀 지식 전달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부터는 지식을 창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은 좀 변질될지 몰라도 대학원은 분명 지식을 창조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사 4년. 물론 길어질 수도 있겠죠? 뭐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남녀 공통으로 뭐 해외 연수를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은 4년. 하지만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이 기본인데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정규 과정일 뿐입니다. 석사 2년, 저 3년 했습니다. 정확하게 3년 반. 김용주 선생님, 몇년 하셨죠? 석사요? 석사 2년, 박사 4.5년. 네. 유인태 선생님. 석사 2년, 박사 4.5년. 역시 엘리스들이시네요. 저는 석사 3.5년, 박사 4.5년.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겁니다. 인문학에서는 10년 동안 박사하는 것도 진짜 비일비재해요. 아니, 요즘은 좀 저는 근데 그런데도. 좀 이공계에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빼주세요. 저는 아니, 이공계에서는 거의 2년, 4년 이렇게 거의 다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길어진다. 그리고 박사가 끝내면은 인생이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제 연구직이니 포닥 연구교수, 강의교수도 하고, 뭐 회사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정년 트랙이나 비정년 트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연구직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여기 앞에 박사까지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의 20대, 30대가 갈려 나갑니다. 당신 인생에서 10년 넘는 세월을 소모를 해야지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근데 그 박사 과정은 뭐 호화스럽느냐? 그렇지 않죠. 요즘 그나마 프로젝트를 하면 월 100만 원 이상, 뭐월 180만 원 이상, 월 250만 원 이상 주기로 이공계 쪽에서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사에게는 아직도 이상이 아니고, 월 100만 원 이하, 월 180만 원 이하, 월 250만 원 이하죠. 사실 이공계도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선생님, 저거 최근에 더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네, 30만 원인가 더 올랐습니다, 다. 그렇네요. 제가 업데이트가 느렸네요. 어쨌든 올랐답니다. 박사는 이제 박사 한 3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공계. 네. 근데 이게 올라도 의미가 없는 게, 이게 100% 참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이공계 대학원이나 저기 100% 참여 계속. 네. 보통은 100%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이거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지자체 사업이라든지 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학생 인건비는 기본적으로는 100%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행복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데 학자금은 많죠. 여기서 잠깐 홍보를 하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나마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에 140 얼마? 그리고 또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뭐 김영준 선생님이 나오신 지금 있는 카이스트도 만만치 않죠. 저희보다 더 싸죠. 근데 카이스트 그쵸. 네, 한 학기에 100만 원도 안 하죠. 학비가. 근데 여기는 특수대학교이죠. 특수대학원이고 어디까지나 특수 경우고 대부분이 몇 백, 뭐 300, 400, 500은 기본으로 가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자 빚은 늘어나게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박사 졸업하면 그러면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느냐?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련 통계인데요. 연봉 수준을 보시죠. 특히 인문학 보시면 2천만 원 이하가 37.4%, 5천만 원 넘는 게 18.4%. 아, 울고 싶어. 울고 싶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공부했는데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자로 고생해서 교수가 된다고 쳐요. 네. 교수 되는 건 쉽지 않지만 교수 된다고 쳐요. 근데 교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교수 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왜냐? 학령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거 제목을 대학원 오고 싶니가 아니라 대학원 오지마 아닙니까, 이거? 아, 일단 제목을 철저하게 해야죠.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철저하게. 일단 자기 성찰을 해야죠. 냉엄한 현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무엇보다 이게 진짜 꼭 해드리고 싶어요. 박사를 땄다고 다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가끔가다 착각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대한민국의 박사들 정말 많습니다. 당신도 박사라면 다른 사람도 박사인 거예요. 교수가 되기 위한 경쟁자들은 당신과 똑같은 고생을 한 똑같은 박사들이에요. 교수 되기가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자리도 없어지고 있는데. 경쟁 상대들도 똑같은 박사들이고. 그럼 교수 되면 좋냐? 아니죠. 교수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다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으면서 좋느냐? 그렇지 않죠. 요즘 대부분의 교수들이 성과급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안 줍니다. 옛날은 몰라도 지금은 많이 안 주죠.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자세한 통계는 제가 연계한 걸로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조교수 연봉이 뭐 6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년 넘는 세월을 투자한 거죠. 근데 6천만 원. 그리고 이 6천만 원도 사실 평균의 함정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의과대학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더 떨어지죠. 여전히 뭐 투자 대비 효율은 절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 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석사학위 논문 끝난다고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학술 논문 쓰고, 학술 논문 쓰고, 연구계획서 쓰고, 연구보고서 쓰고, 계속해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 쓰면 끝날 것 같아요? 인생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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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예, 죽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거 있나요? 평생 써야 됩니다. 뭔가를 창작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면? 학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계속 써야 돼요. 이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학문을 한다, 대학원을 간다, 학계에 있다, 라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창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만들어야죠. 새로운 거를. 그리고 사실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준점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어도 별 신경 안 쓰는 타입이고, 뭐, 많이 안, 저희 집 생활비를 얘기하면 다들 경악하더라고요. 저나 제 와이프나, 뭐, 돈을 많이 안 쓰고. 뭐, 사실, 애가 셋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둘 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안 하는 거죠. 해외여행 가고 싶죠. 못 가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면 평생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학계는 힘들겠죠. 창작도 죽어라 해야 됩니다. 뭐 다들 뭐 석박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나 공부 좀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런가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름 뭐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내하는 똘끼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할 거야. 내 인생을 바칠 거야. 뭐가 됐든 할 거야. 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대학원을 오시는 거를 그나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릴 겁니다. 생각해봐,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흔히 뭐 그런 말 하죠. 저 자식 세명 있잖아요. 세명 교수 만들면 좋겠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아, 전 절대 그러지 않을 이미 입학한 지도 제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겁니다. 입학하신 지도자들에게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뭐야?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반 조건, 진짜 냉엄한 현실이죠. 현실도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학문을 하려는 제반 조건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게 됐을 때 이런 성찰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래도 학문을 하고 싶다. 그래도 뭔가 내 거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대학원에 오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학원에 올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있으신가요? 한국에 뭐 아무리 학령 인구가 줄어도 박사 학위자 그만큼 박사 학위자도 계속 줄어서 계속 그 정부에서도 고급 인력에 대한 그게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채우냐에 결국은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유학생들 많이 받고 있잖아요. 유학생 그러니까 전에는 유학생이 학부생 위주였는데 점점 이제 대학원생 유학생 고급 인력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뭐 코멘트를 해보자면 내가 뭔가 그래도 이 연구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면 석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석사는 그래도 고민 없이 한번 그냥 질러도 2년이니까 아 그건 진짜 현실적으로 석사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정말 2년인가요? 본인이 아 엘리트 코스로 2년 만에 끝냈다고 아니 타인도 2년 만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네요. 아또할 말이 특히 없네. 이문학분과에서는 저 북경대 석사 나왔잖아요. 북경대는 나라에서 2년 하라는데 우리는 2년 내로 못 가르쳐 해가지고 북경대 같은 경우는 이문학기 기본 코스가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 쉽지 않네요. 3년 정도는 갈려야 되는데, 요즘 뭐, 그래도 책임, 그러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예전보다 못 져주니까 빨리 졸업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인문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2년 내로 잘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2년 동안 코스웍만 듣고 하기도 벅차죠, 사실. 네. 예, 따라가기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까지는 어떻게든 그래도 좀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아 근데 유인태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김바로 선생님. 네? 아뭐 특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가끔 가다가 뭐 취업 같은 거에 대해서 당장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겠다. 그거는 마치 오줌이 무서워서 똥통으로 다이빙하는 격입니다, 정말. 네. 여기는 돈도 못 벌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나중에 학위 논문 하나 나오죠? 라면 받침할. 딱 여기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자기 만족이 아닐까. 예전이라는 것도 뭐 정확히 몇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좀 그런 것 예전입니까? 같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는 어떤 교수라는 직업이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 예를 들어서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 라고 할때 가장 큰 기준이 아마 워라밸이었던 것 같아요. 워라밸.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학생들 눈에 비친 교수님들의 생활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도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그죠? 그리고 안식년 같은 휴식기, 월급이 꼬박꼬박 그대로 나오면서도 휴식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좋아 보였던 거죠. 구체적으로 뭐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뭐 이런 지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눈에 띄는 지점은. 그래서, 아, 저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교수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한번 가볼까? 나도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좀 풍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 지금 뭐 여기 3명 중에 유일한 교수님이신 김바로 선생님도 지금 말없이 웃고만 계신데 예전만큼 워라밸이 그렇게 좋으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비교도 불가능하고 학교마다 또다 다를 거고, 그죠? 또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를 거고 교수님들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확실히 워라밸이라기보다도 어떤 처우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바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PPT 페이지를 좀 열어봐 주시면은 창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논문이 무슨 소설이냐? 창작을 하게? 뭐 이런 오해를 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김바로 선생님이 창작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아마 지식을 창조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공계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인문학 쪽은 제가 보기에 대학원에 와서 그만두는 사람들 또는 그 그만둔다라는 게뭐 학위 과정 중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석사 학위까지만 하고 박사 학위에 진학을 하지 않는다든지 과정에 뭐 그런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 같아요. 뭐냐면 학부 때까지 나는 내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레포트 같은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써서 교수님한테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쪽 분야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공부를 좋아한다라는 게 지식을 소비하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 쓴 책, 남들이 쓴 논문을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읽고 그거를 정리하는 이런 건 되게 잘해. 근데 막상 자기 논문을 쓰려면은 자기 분야를 정해서 자기 지식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성격이죠. 기존의 지식을 소비하고 정리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인식을 석사 과정에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현타를 느끼고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실히 좀 중요한 지점이긴 해요. 네. 대학원에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민한다고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알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나는 과연 지식을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나만의 지식을 창안하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같은 건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돈 문제는 김바로 선생님 아까 정말 현실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각자가 처한 또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각자가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수입이면 그냥 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만족하면 살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별거 어려운 죽지만 않으면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바로 선생님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철학
반영된 어떤 그건 것 너무 같고, 극단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극단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김바로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저 똘끼는 저 경우가 가장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 저런 똘끼를 가지고 대학원에 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오면은 저기 해당되는 사람은 많아봤자 한두 사람? 한 사람? 인것 같긴 해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가 있다. 똘끼가 없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똘끼 없이 끈기만을 가지고 학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웬만큼 재능이 있지 않고서는 그 도끼가 없이, 그 똘끼가 없이. 본인이 또라이라고 다른 분들도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최고의 또라이 중에 한 명인 유인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어쨌든 다음 콘텐츠가 기대가 되네요. 대학원에, 이래도 대학원에 올 거니? 대학원에 오면 너, 뭐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저 진짜 현실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문학 쪽 대학원이랑 이공계 쪽 대학원의 어떤 차이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서로가.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이야기해 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공계 쪽 대학원은 그렇게 그 똘끼 없어도 그냥 뭔가 내가 내 연구를 그냥 꾸준히 계속 출퇴근하듯이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공계가 창의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수련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해내면 그것이 박사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점점 그걸 느끼는데, 인문계 대학원은 그냥 그런 뭔가 정해진, 뭔가 이렇게 하면 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도교수도 그 분야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렇게 또 계속 그 봉착하게 되면 난관에. 네. 특히 저희처럼 신흥학문, 네, 그렇죠. 신흥융합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똘끼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선행연구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게 좀 제일 네. 무섭죠. 네. 당장에 저도 매번 제 논문을 보면서, 예전 쓴 논문을 보면서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맞는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을 하는데, 석박사는 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